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지난 방송편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하트로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또 원고를 쓰면서 생각한 게 과연 제가 오늘 녹음하려고 하는 것들이 호국보훈에 적합한가? 거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원래 기획 의도와는 다른 방송편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새벽에 보느라고 지금 매우 힘이 없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행히도 원고를 짧게나마 써놨기 때문에 요거 읽으면서 녹음할 수 있겠습니다. 허트로코는 2008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은 2008년에 했고, 또, 첫 개봉도 2008년 9월에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중에서 배급을 얻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9년 6월, 거의 1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거기서부터 거의 1년이 지나서, 정확히는 2010년 4월 22일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거 15세 관람가였는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합니다. 130분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계속해서 선사하고, 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상태가 좀 맛이 갔기 때문에,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러한 기분이 들어서 긴장하며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폭탄 터지는 그런 장면을 매우 잘 찍었어요. 감독이 CG 같은 거는 안 쓰고 실제로 폭발을 시켰다고 하죠. 실제 폭발물 전담 해체 하셨던 군인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 CG로 만든 화면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매우 비웃었다. 실제와 너무 다른 그 CG 화면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제로 터트렸다고 합니다. 스크린은 한국에서 166개를 얻었었는데, 17만 명 정도 관객이 들었었습니다. 스크린이 166개, 이거는 좀 아쉽네요. 매우 잘 만든 영화인데. 자, 제목인 허트 로커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방송하면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시간, 뭐 고통을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트로커에 빠졌어 라고 하면 뭐 대강 슬럼프에 빠졌어 뭐 이러한 뉘앙스의 그런 거죠. 근데 좀더 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고, 이 영화 각본은 이제 마크 볼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2004년도에 실제 이라크 전쟁 당시 저널리스트로 그 전쟁에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전군 기자였을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캐설린 비글로우 감독이 만든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오사마 빈라덴 잡는 작전을 영화화한 건데 거기서도 함께 각본으로 참여했습니다. 허트로커라는 영화의 고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이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시원하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허트로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6관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바타를 상대로. 당시에 전 세계 흥행을 한 아바타. 그리고 아바타 감독하고 이 캐설린 비글로우하고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재밌는 대결이었는데,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음향편집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올 초에 기생충이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다관왕을 했잖아요, 기생충도. 이 허트로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에서 6관왕 한것 외에도 전 세계에서 모두 72개, 72개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레미 레너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안소니 마키도 그 팀원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두 분이 마블 영화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찍을 때만 해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연기가 매우 좋았고, 특히 제레미 레너의 연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제레미 레너가 여러 영화제에서 연기상만 9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마블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 비난 할수 있어요. 실제로 유명한 감독들도 마블 영화를 비판하기도 했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만만한 배우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연기 한 가닥 하는, 그리고 네임 밸류가 다 있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는 좀 허황되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뭐라 할수 없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짧게 출연하는 배우로는 가이 피어스, 메멘토에 나왔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랄프 파인즈, 그리고 데이비드 모스, 에반젤린 릴리가 나옵니다. 에반젤린 릴리는 앤트맨에서 와스프였던가요? 그 역을 맡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영화 출신 3명의 배우가 마블 영화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스포일러를 강하게 하겠고요. 뭐 이미 영화 다들 보셨겠죠? 제가 그리고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무 생각 없이 저 원고에 써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동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핸드헬드로 손에 들고 카메라를 흔들림을 주면서 일부러 흔들림을 주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줌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배우들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컷을 나누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줌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제 카메라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더 현장감을 줄수 있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흔들리는 영상, 흔들리는 카메라 이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영화 보는 내내 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랬고, 영화 초반에 그 가이 피어스가 나오는 그 분량에서 이제 폭발물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아주 센 장면이 나오는데, 그 폭발물 터질 때그 충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아주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했고, 그것이 이 작품 이후에 이제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에서도 그 무슨 건물이었던가 그 안에서 이제 폭발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도 실감나게 찍었는데, 이 감독이 이러한 터지는 영화를 터지는 장면을 잘 찍는 것 같아요. 관객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뭘 봤을 때에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액션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액션 영화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이제 뭐 리듬감, 속도감 등등 말씀드리면서 타격감이나 충격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격투 액션 뿐만이 아니라 총격 액션, 그리고 이러한 폭발 액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폭발물 제거반 EOD, 영어로 EOD 약자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팀장을 잃은 EOD 팀에 새로 부임한 팀장 제임스. 이 사람은 독단적 행동으로 팀원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뜨린다. 언제 터질지 모를 급조 폭발물과 시민인지 자폭 테러리스트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은 EOE 팀을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에 빠뜨리고 제임스의 무리한 임무 수행으로 팀원들 간의 갈등은 깊어져 간다. 그러니까 새로 온 팀장도 약간 상태가 안 좋고 또그 지역 자체가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민인지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옆에서 팀장은 이상한 짓 하고 시민들의 눈초리도 신경 써야 되고, 팀원들도 미쳐갑니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킬존에서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가는데, 제대까지 남은 시간, 제대? 제대까지 남은 시간 38일. 과연 이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써있네요. 제대였나요, 이게? 자, 전문가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쭉 한번 읽어보죠.
허지웅 씨가 10점 만점에 7.5점을 주면서 거대한 당위와 무관하게 전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개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둘 사이의 공생관계를 다소 낭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개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 이영성님은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면서 일단 혀를 내두르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관객을 압도하는 박력과 긴장감으로 충만한 액션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선에는 제가 좀 비판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액션 영화, 전쟁 액션 영화로 소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훈 님도 10점 만점에 9.25를 주면서 오로지 관객의 심장 박동수를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 폭파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찬 진짜 액션 스릴러다. 숨이 막힌다. 네, 이런 평가도 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혜원 님이 써주셨는데 10점 만점에 마찬가지로 9.25를 주면서 이 영화는 전쟁의 비인간성 따위를 주절주절 늘어놓을 생각이 없다. 다만 전쟁의 실제를 치밀하게 화면에 옮겨 놓을 뿐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의 뜨거운 공기, 보이지 않는 적들, 일상이 된 죽음들로 둘러싸인 그곳을 잠시나마 함께 겪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처음엔 제발 죽지 않길 빌다가 어느 순간 목숨 건 게임의 쾌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섬뜩하고 슬프고 우습다. 순수한 액션이 경지에 이르자 철학과 맞닿는다. 전쟁 액션의 걸작 탄생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쾌감을 느끼는 부분, 또 거기에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영화와 좀 맥에 닿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액션을 넘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 의미,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방송편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철님은 10점 만점을 그냥 주면서 전쟁 영화 진화의 한 장을 열다. 이렇게 써주셨고, 주성철님도 10점 만점에 8점을 주면서 우리 시대의 지옥의 묵시록.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어우, 좋은 평가네요. 본격적으로 방송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이제 일반적인 여러 전쟁 영화와는 다릅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영화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선악 구도가 아니라 영화 속 인물 모두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고, 모두의 일상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전 장면에 나와요. 영화 결말부쯤에 억지로 시한폭탄을 둘러매게 된 그런 이라크의 평범한 시민이 나옵니다. 즉, 이 영화는 이라크 시민과 이라크 무장 게릴라 세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속 군인들은 이 시민이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이것도 의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지기도 하죠. 군의관 죽잖아요. 시민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속의 인물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이제 점점 미쳐가고, 그 팀원들도 조금씩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군인들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에 의해서 맛이 가게 된 피해자들. 이것은 전쟁 그 자체의 비참함과 비정함을 돋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역으로 전쟁을 일으킨 주범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예를 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영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제 많은 일본 영화들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그 전쟁을 겪으면서 힘든 상황들을, 그래서 뭐 미국이 공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떤다던가 고통을 받는다던가 하면서 눈물 흘리게 하는 연민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몇개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역사를 모르고 봤을 때는, 아우, 정말 힘들겠구나. 전쟁이 한 복판에서 저렇게 하나의 인간이 나약하게 고통받고 있구나. 연민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공격을 막 하고서는 그에 대적하려고 상대 국가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기에 합당한 거죠. 하지만 이 영화도 그럴까? 허트로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반전 영화일까? 혹은 전쟁 액션 영화로 그냥 소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영화는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집단을 묘사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는 개인을 묘사합니다. 이때 되도록 멀쩡한 관찰자가 옆에 붙어서 미친 자와 멀쩡한 자를 대조시켜서 반전 사상,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그 반전 사상을 전달하죠. 전쟁이 없었으면 원래 이 미친 자도 멀쩡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이 영화는 후자, 즉 개인의 변화를 묘사하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반면에 멀쩡한 관찰자가 없이 모두 미쳐 있습니다. 전쟁은 관찰자를 허락하지 않죠. 어디 전쟁에서 관찰자를 허락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해서 환자를 돌보려고 하는 군의관이 나옵니다. 현장에도 함께 출동을 하죠. 이 군의관은 어떻게 보면 관찰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순간에 관찰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찰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찰만 하기 때문에요. 근데 영화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도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쟁통에 참여한 이상 그 누구도 평범한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여타 다른 영화의 다른 점이에요. 이 영화는 특히 어떤 특정 개인,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친 자와 멀쩡한 자를 구분해서 어떤 특정 개인만 미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를 파괴시킨다는 걸, 전쟁이 그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시적으로 휴머니즘을 목표로 삼지 않고 미시적으로 개인의 파괴 또는 개인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정의로운 전쟁이든 뭐 독립운동이든 침략전쟁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쟁 행위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죠. 모든 전쟁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개인을 파괴시키기 때문에요. 이 영화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일반 시민을 폭탄으로 죽이는 이라크 무장 게릴라 세력과 함께 미군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인데 과민 증세를 보여가지고 한밤중에 이라크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뭐 권총 들고 설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성분의 항의로 쫓겨났지만 놀래가지고. 어느 편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인공 자체를 미군 혹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다. 약간 좀 맛이 갔다. 그래서 그런 과민 증세 때문에 멀쩡한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영화 속에서 이라크 민간인 집을 쳐들어간 것처럼 실제로 그러하다고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여하튼지간에 이제 미군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미쳐 있는 거죠. 전쟁은 필연적으로 미친 자를 양성하고 이 미친 자들은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다시 전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첫 자막과 엔딩 장면이 보여주죠. 중독에 관한 자막과 장면이었죠.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영화 속 인물들을 모두 피해자로, 전쟁에 의한 피해자로 묘사하면서도 전쟁 행위에 동참해서 다시 전쟁을 생산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전쟁에 의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그 피해자가 된 내가 또그 전쟁을 양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또그 사람이 전쟁을 양산하고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고 끔찍하죠. 바로 이 점이 영화를 단순히 전쟁 액션 장르로만 소화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서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모두가 악이다. 물론 그 이라크 시민들은 빼고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렸고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제가 좀 어거지로 쓴 면이 있는데 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 외에 주변 인물의 미친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죠. 물론 주인공의 과민 이상 행동이 주위를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안소니 마키가 맡은 캐릭터 이 캐릭터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을 실수로 위장해서 폭발물로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서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상관인 주인공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죠. 조금씩 미쳐갑니다. 그리고 주인공 팀의 그 막내 병사는 자신의 결단이 느렸던 탓에 영화 초반에 전임 분대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죠. 자신감과 평정심을 잃은 상태고 일종의 멘붕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영광스럽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세 명의 팀원들이 다 맛이 갔는데, 그러나 이 팀이 막상 폭발물 해체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주인공의 능력이 워낙 출중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팀의 막내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막내의 판단만으로 후방의 적을 죽여서 다른 팀원의 안전을 확보하죠. 물론 결말물에 주인공에 의해서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더 미쳐갈수록 주변인들도 더 위험에 빠뜨려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처럼 폭발물 해체 팀으로서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팀원들의 비정상적 상태가 지나치게 자기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은 원래 맛이 갔는데, 그 주변의 팀원들까지도 점점 맛이 가니까,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긴장감을 계속 갖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 유엔 건물 폭발 테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어느 대령이 주인공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폭발물을 해체했나? 라고 물어요. 주인공은 자신의 중독된 모습을 숨기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을 좀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이내 대령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같은 동료임을, 같은 종류의 사람임을 알아채고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873개의 폭발물을 해체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와, 873개. 대단한 기록이구만. 이러면 그 대령이 아주 크게 감탄을 하죠. 아우, 남자야, 남자. 막 그러면서. 전쟁을 숫자로만 기억하고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이 대령이라는 사람은. 몇 명을 죽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하고 전쟁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대령은 이 장면 전에, 주인공하고 말하는 그이 장면 전에, 총에 맞은 테러범을 군의관이 살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게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적군이지만 최소한의 휴머니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테러범도 죽이고 싶겠죠. 마음에는. 서로 격전을 벌이다가,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테러범을 죽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살아있고 부상을 당해서 15분 안에 치료를 하면은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살짝 좀 맛이 갔어요, 이 대령도. 그리고 주인공 팀이 사막에서 작전 중이던 같은 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상금이 붙은 테러범을 잡아서 이송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팀과 함께 이 팀도 기습을 당합니다. 이때 그 붙잡았던 현상금 붙은 테러범들이 도망치는데, 랄프 파인즈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웃으면서 이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상금은 타겟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악당의 모습 아닌가요? 이처럼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어딘가 조금씩 맛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상태는 더 심각하죠.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폭발물을 해체할 때 위험을 배제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더 나아가서 생사를 넘나드는 쾌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팀원들이 위험에 빠지든 말든 독단적으로 폭발물에 집착하고 또 방어복을 벗어 던져서 폭발물 해체에만 집중합니다. 폭발물 부품을 전리품처럼 모아놓기도 하죠. 사냥의 성취를 만끽하는 것처럼 부품 하나하나의 출처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 앞에서, 아, 이건 우리 팀이 처음 나갔을 때 내가 가져온 부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딱한 번에 알아채우고 말을 해요. 873개의 부품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겠죠? 주인공은 이 부품들 속에 결혼 반지를 숨겨놓아요. 주인공은 결혼 반지를 포함해서 자신 또는 사람을 죽일 뻔한 것들을 모아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또한 나 자신을 죽일 뻔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영화 후반에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이 결혼 반지를 숨겨놓은 의미는 좀 달리 볼 수도 있다. 그 무기력하고 어딘가 초조한 일상,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는 장면도 나오고, 이 부부가 둘이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서 아내는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진 않아요? 즉, 남편만이 그 평범한 가정생활과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마트에서 시리얼을 골라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극명하게 느낄 수 있죠. 생사의 기로에서 그렇게나 확실하게 폭발물을 해체하던 주인공이 마트에서 수많은 시리얼 제품들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가 이런 평범한 일상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일상, 그걸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전리품 안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실제로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상 혹은 그런 결혼 생활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겠죠. 결국 그는 다시 영화 엔딩에서 전쟁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그 갓난 아이에게 내 삶의 의미는 전쟁터에 있다는 식의 말을 한 뒤였죠. 자신의 아이보다 전쟁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군용기에서 내리는 엔딩 장면에서 그는 매우 흥분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뭐 약이라도 빤 듯한. 다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마침 배경음악도 메탈 음악으로 흐릅니다. 그가 처음 영화에 등장할 때도 메탈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엔딩 장면은 영화 처음에 흐른 자막, 전쟁에 중독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그 참여자를 중독시키고 그 중독된 그 참여자는 다시 전쟁을 양산합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악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대 내에 이제 불법 포르노 DVD를 팔던 베컴이라는 이라크 꼬마와 주인공이 친해지는데요. 아마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이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고, 주인공 안에 남아있는 휴머니즘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임무와 관련해서 병적이고 독단적이며 과민하지만 휴식 시간에는 책임감 있고 속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엔 건물 폭발물 에피소드 이후에 팀원끼리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영화 후반부 임무에 따른 건물 수색에서 이 베컴이란 꼬마가 인간 폭탄, 즉 뱃속에 폭발물을 집어넣어서 터트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강제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탄을 겉에 두르잖아요. 뭐 가방을 든다던가 차에 싣고 간다던가. 이게 아니라 뱃속에 집어넣으면 들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무런 의심받지 않고 중요 지점에 들어가서 터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기 위한 인간 폭탄. 굉장히 끔찍하죠. 전쟁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튼 그 베컴이란 꼬마가, 주인공과 친했던 그 베컴이란 꼬마가 이 수술을 받다가 죽은 것 같다. 주인공은 이 아이를 온전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폭발물을 해체합니다. 이 폭발물을 해체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일부러 터트려야 돼요. 누가 터트리기 전에 안전하게 미리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걸 두고 볼수 없어서 뱃속에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폭발물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이가 없어졌다는 분노와 증오심에 이라크 민간인을 협박하고 민간인 집에 불법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 꼬마 베컴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미국하고 좀 연관되는 거죠. 미국도 무슨 그때 생화학 무기였나요? 그게 있다고 그런 명분으로 이라크를 쳐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없었죠.
마찬가지로 주인공도 그 꼬마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라크 민간인 집에 쳐들어가는데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주인공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영화 초반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던 아이를 주인공은 이제 아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 꼬마 베컴이 살아있다는 걸 봤는데도 반가워서 너 살아있었구나. 뭐너 괜찮니? 이런 식의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던 베컴은 죽었고 또 죽었어야 했고 자신이 한 짓들이 부정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딱그 당시 미국의 모습 아닌가요? 또한 이 장면은 그의 마음속 휴머니즘이 완전히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후에 복역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지만 그는 흥분한 미소를 띠면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오죠. 점점 휴머니즘이 말라갑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내버려 두고 전쟁터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에게 전쟁터는 이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영화 초중반부터 계속 암시가 되죠. 팀원들과 술을 진탕 먹은 날 밤에 홀로 방호복 헬멧을 쓴 채로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장면. 아, 뭔가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 장면. 그리고 후반에는 자신에게 묻은 동료의 피를 씻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헬멧이나 군복이나 모두 자기 피부가 된 거예요. 피부처럼 자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영화 후반에 자신의 과민한 행동 탓에 팀원 중에 막내가 납치당할 뻔했고 또 자신이 동료를 거의 죽일 뻔하는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 동료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요. 영화 엔딩 이후에, 즉 다음 전쟁터에서 그의 병적이고 과민한 행동은 누구의 삶에 또 상처를 입히게 될까요? 아마 이 영화 속에 나온 것보다 더 과격한, 더 미쳐간, 더 마시간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입히겠죠? 우리가 영화를 보며 알수 있는 건 점점 더 미쳐가는 주인공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든 동료이든 아니면 무고한 시민이든 영화 속에서는 이라크 민간인 집에 쳐들어가서 그 민간인에게 총을 겨눴지만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 엔딩 이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죠. 아니면은 그 자신 스스로이든 자기 자신이든지 간에 그는 악의 동참자로서 또 다른 악을 생산하고 누군가의 삶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개인을 조명함으로써 전쟁의 악함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전쟁의 동참자 혹은 악의 동참자이고 참여자이고 따라서 그는 또 다른 악이 되어서 전쟁을 다시 양산시킵니다. 그런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 엔딩 이후에 좀더좀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Yes, He's a sir. wild man. You know that? How many bombs have you disarmed? I'm not quite sure, sir. Sergeant, Yes. I asked you a question. 873, sir. 873. 873. Jesus. 873. They're counting today, sir. Yes. That's got to be a record. That's a good one. That's spoken like a wild man. That's good.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전쟁 액션 또는 전쟁 스릴러 영화로 소비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작품입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작은 개개인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전쟁의 참담함과 악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은 어딘가 비정상인데, 이건 이들이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이들은 전쟁의 동참자, 참여자로서 악의 생산자들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왠지 많은 사연을 과거에 갖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화는 그런 배경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도 대사 한두 줄로 나올 뿐이죠. 이렇게 영화는 피해자인 주인공을 연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또 다른 악의 생산자이기 때문이죠. 악을 연민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의 다른 전쟁 영화들과 달리 주인공을 숭고하고 무고한 사람으로 묘사하지도 않고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에 빠져 연민을 요구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도 않고 반성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쳐가는, 더 마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이 영화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 방송 내용이 과연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맞는 걸까요? 이게 좀,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데 좀 부적합한 그런 방송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 영화는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앞서 여러 평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전쟁 액션 영화예요. 재밌는 전쟁 액션 영화. 쾌감도 좋고 현장감도 느껴지고 긴장감도 굉장히 세고. 근데 그렇게만 소비하기에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런 반전 사상들이 좀 묻히는 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지만 또 모두의 마음속에 악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뭐 굴욕을 당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피하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뭐 방송 마치죠.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쥐약과 파티, 아이튠즈, 구글의 팟캐스트, 그리고 다른 외국 어플들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튠즈에 그 평가 좀 써주세요. 평가 숫자가 차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리뷰를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저를 좀 연민해 주시고요.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는 제가 월간 영화 리뷰라는 그 게시판에 댓글로 영화 리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써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곳에 편안하게 오셔서 영화 리뷰를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원래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 코너를 녹음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기획 시리즈가 밀릴 것 같아서 그냥 곧바로 기독 시리즈로 돌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상치 못한 영화로 기독 시리즈의 첫 문을 열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건강 안전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오늘 문자로 두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무섭네요, 이거. 아이고. 올여름 더위에도 잘 견디시면서 건강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